네, 안녕하세요. 7월 7일 와플터치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와플터치 채널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공동체 아침엔 묵상으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데요.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괜히 또 색다른 것 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것 같습니다. 민수기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읽고 있고요. 앞서 설명을 쭉 들으셨겠지만 민수기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왜냐면 그때 당시의 시대상과 역사상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막또 어렵게 막 생각하셔야 될건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잘 지내기 위한 방법, 그리고 서로서로 잘 지내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것이다 라는 어떤 심플한 주제 안에서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비교적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렵지는 또 않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아침에 묵상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그래도 비교적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몸에 병, 어떤 유출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전염병이 있는 사람을 격리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보내라. 사실 지금 생각으로 따지면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같아 보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더 케어해주고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이게 상식적인 행동인 것 같은데 내보내라뇨. 배제하라뇨. 굉장히 이런 하나님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얘기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뭐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마땅하게 갚아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막 뭔가 사랑으로, 긍휼로 막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칼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걸 이제 동해보상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똑같은 해를 끼치면, 예를 들어서 저를 한대 때려서 눈에 멍을 들게 했으면 상대도 똑같이 멍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죽게 하면은 이제 제물로서 그 이제 배상을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간음했다고 의심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상식 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주술도 아니고 물에다가 무슨 먼지를 타서 먹었는데 배가 부르면 뭐, 너는 뭐, 간음을 한 거고. 어떤 사실관계,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는 굉장히 상식 밖의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때 당시의 시대상과 역사 상황을 제대로 저희가 알아낼 수 있다면, 오히려 상식적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때 당시에는 병에 걸린 사람들도 뭔가 제사를 드리러 간다던가 이럴 때 빠지면 안될것 같은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 고대 사회일수록 샤머니즘 이런 걸할때뭐 병에 걸렸다 그래서 빠지고 막 지금만 해도 야, 나 때는 아파도 다 참석했어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병에 걸린 사람이 억지로 마을 행사나 제사나 이런 데 참석하는 것보다 그래서 자신의 전염병을 옮겨서 피해를 더 늘리거나 본인의 병을 악화시키는 것보다 제대로 격리해서 치료를 받는 게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상식 밖의 하나님이 아니라 상식 안에 있는 상식적인 하나님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해보상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칼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해를 끼쳐도 내가 남자거나 내가 더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라고 하면은 그것을 피해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인간 대 인간은 어떤 성별, 인종, 권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인이 그 저주의 물을 받아먹는 그런 그 의심받는 상황. 이거 굉장히 상식 밖의 일 같고 무슨 주술을 하는 것 같은 이상한 모습 같아 보이는데 사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고대 사회 상황 속에서 여자들은, 여성들은 남편이 의심하면 그냥 간음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그런 아주 나쁜 악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식 밖의 악습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여성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상상해보세요. 그런, 뭐, 먼지 좀 들어간 물을 마신다고 배가 부르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경우가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보호했던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상식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말이죠. 저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접목해 본다면 우리는 때때로 이 반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런 포장지 안에 숨어서 은혜라는 어떤 큰 어떤 거대 담론 뒤에 숨어가지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교회가 정말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하고 사회가 교회를 개독교라고 막 욕하는 게 물론 사회 입장에서 너무 지나치게 좀 이렇게 핍박하고 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맞으나 기독교 입장에서 너무 지나치게 상식 박해 행동을 해서 그런 어떤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는 비판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가 어떤 은혜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너무 상식 박해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기독교가 사회 통념적으로 통하고 있는 어떤 상식 선의 행동만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욕먹진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사회 통념보다 더 선한 일을 하면 했지 그게 오히려 기독교인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어떤 분이 이제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교회의 목사님인 자기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야 기독교인은 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왜 무슨 일이야 라고 하니까 우리 직원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 있는데 여름에 하루 종일 일은 안 하고 뭘 자꾸 하고 있고 프린트를 계속 하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회사에서 막 뽑고 있더랍니다. 일은 안 하고. 그래서 그 회사 대표님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친구 중에 목사도 있고 하니까 좋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여긴 그래도 회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엄청 시큰둥하게 알겠어요 막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전형적인 거죠.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상식 밖의 일을 할 뿐인데 그게 뭐 어때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건데 라고 하는 그런 나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이제 뭐랄까 그런 포장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잘 살펴보면 두루두루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나의 행동이 최소한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통념적으로도 이 정도 선이 상식이라고 하는 그 이상의 선한 모습, 옳은 모습,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을 닮아서 말이죠. 사회적인 통념을 통념에서 한참 모자라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상식적인 크리스찬, 상식적인 교회,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